링에 서 있는 선수라 생각하고 대결입니다. 아 그러면 제가 이쪽으로 가거나 뭐. 턱 없는 앵커 방국분과 함께 문턱 낮춘 뉴스를 지향한 뉴스페이스. 오늘의 게스트는 전 JTBC 기상캐스터, 전 뉴스페이스 MC 김민아 씨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에 JTBC 왔더니 네. 떨려요. 자, 인터뷰 시작 전에 컨디션 체크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김민아 씨가 가변식 코를 가졌다고 들었습니다. 피곤하면 좀 이렇게 코가 붓는다는데 커져요. 코톱이 한번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톱이요? 네네네. 아, 제가 코를 대면 되나요? 네네, 편하게 그냥. 코디션 괜찮으십니까? 어 나쁘지 않습니다. 잘 나오시고 네, 잘 좋아하십니까? 네. 별명이 또 이제 코리안 코커, 코커지 않습니까? 네. 얼마나 큰지 룰러. 룰러. 코 가로 세로 혹시 높이를 재봐도 네. 될런지. 자신 있는 쪽이 가로. 어 얼마 안 크신데요? 4.5 안쪽이시죠? 4.5 안쪽이요? 어, 앵커님 한번. 아 저도. 오 4가 안 돼요? 제가 좀 작은 편이군요. 코가 네 작으시네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턱 없는 네. 인터뷰다 보니까 아 근데 진짜 턱이 없는지 궁금했거든요. 턱을 한번 재볼까요? 턱을? 네.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턱인 거예요? 저는 여기서부터 제가 잘 보이게 해드릴게요. 2cm 네? 턱? 턱이 2cm가 돼요? 네, 네. 엄청 짧아요. 턱이 어떻게 2cm? 진짜 없으시네요. 그래서 이렇게 턱 없는 인터뷰를 네. 또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또 선배님한테 좀 배운 점이 오늘 좀 칼라를 블랙으로 입으셨지 않습니까? 총선 시기에 조심하시기 위해서 생각도 못했어요. 날카롭고 어? 완전 이쪽이신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또 속옷도 빨간색이고 알겠습니다. 제대로 한번 인터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또 이제 저희 스타일이 있습니다. 나 김민아는 JTBC가 낳은 딸이다. OX 하나, 둘, 셋! 오! 오. 사실 지금 부모가 저를 잊어버린 것 같긴 한데 그럼 저희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남매인가요? 남매가 될 수 있는 거죠. 어, 약간 기수를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몇 년 입사하세요? 저 16년도? 어? 나도 16년도인데? 어? 몇 월, 며칠? 제가 4월 1일 아, 저 1월입니다. 아, 근데 저 특채예요. 저도 특채예요. 어? 근데 왜 우리 못 봤지? 이런 분을 못 봤을 리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한국 방송에 출연을 못 했었어요. 뉴스페이스 MC셨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저를 보시고 단점 하나, 장점 하나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장점을 말씀드리면 상투 틀었다 그러잖아요. 이 머리가 우스꽝스럽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의외로 되게 신뢰감 있어 보이시네요. 단점이라면 저를 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네. 어디 너머를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동공이 많이 흔들리시네요. 아하, 신경을 써야 될 게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아 이렇게 360도 다 관찰하고 계신 거구나. 동공이 흔들리는 게 좀 불안하시는군요. 아니 귀여워요. 장성규 선배와 또 같이 하셨다고. 성규 오빠랑 같이 시즌1을 진행을 했었죠. 그때 장성규 씨는 내 동아줄이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그 동아줄 잘 잡고 있으신지 아니면 끊어졌습니까? 지금도 잘 잡고 있습니다. 항상 제 마음속에 지주이시고 얼마 전에도 또 얼굴 뵀는데 자리 소개시켜줘서 또 행사도 하나 했습니다. 그럼 저 이런 거 궁금한 게 소정의 어떤 마음의 표현을 하십니까? 그럼요, 그럼요. 그래도 받은 거에 비하면 너무 부족하죠. 주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거 주셨는지요? 그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나요? 보통 제가 좋아하는 선물은 한우입니다. 한우를 선물한다 하면 한 10만 원 정도부터 시작하거든요. 오, 예. 그러면 너무 적다는 생각도 안 들고 받는 분 입장에서도 아, 너무 부담스러운데 또 아니고. 되게 현명하시네요. 오늘 그 생방송이라 좀 걱정하셨다는 소리가 있던데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막 신나면 오바할까 봐 항상 마음 떨리시지 않으세요? 근데 저는 이제 뭐 뒤가 없어요. 없어요? 왜 고삐 풀리면 풀린 대로 망아지처럼 뛰어놀면 되지. 이거 가지고 또 어? 서로 고삐가 풀린 것 같으면 한 번씩 당겨주시죠. 알겠어요. 저도 당겨드릴게요. 네, 김민아님의 근황 토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거의 한 일주일에 5일 술 먹는 것 같고요. 건강하시네 엄청. 근데 저 좀 사고났나 봐요. 건강검진도 꾸준히 하는 편인데 의외로 아직 간에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술을 먹었는지 기억도 다 나십니까? 지금 오늘 몇 요일이죠? 수요일인데? 아, 수요일. 네.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어제는 호세쿠에보라는 데킬라를 혼자 3분의 2병 때려 먹었고 일요일에는 진로 먹은 것 같고 토요일에도 진로 먹었고 금요일에는 하루는 쉬시잖아요. 모임은 불참했습니다. 아하! 아니 그러면은 주량이 네. 얼마나 되시는지 한번. 소주로 따지면 2병에서 2병 반 정도. 오, 잘 드시는 편이시네. 앵커님은 어느 정도 드세요? 저는 누구랑 먹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친구랑 먹으면 한 3잔 안에 컷.
네, 네, 마음에 드는 이성과 한다면 술에 접은 적이 없습니다. 여성분과 싸우시나요, 술로?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술만 드시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또 이제 다른 일, 어떤 거를 좀 하시면서? 올해부터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운동을 좀 시작했어요. 어떤 운동을 하십니까? 요즘에 MMA. MMA! 뭐 복싱, 킥복싱 이런 거 좀 배우고요. 오호. 그리고 포를 탑니다. 아, 봉! 봉. 아, 봉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아니, 아니요, 좋아요. 아, 네. MMA 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10회가 한 코스인데 한 코스 돌았어요. 펀치랑 킥 정도까지는. 펀치랑 네. 자세만 조금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킥을 잘 차는데. 네. 한번. 킥을 제가 맞아요? 살살. 살살? 자세만. 오케이, 오케이. 그럼 여기 앞에 나가서 한번 해볼까요? 네, 좋아요. 정강이가 단련이 많이 돼 있는데. 이거 대본에 없었잖아. 이거는. 네. 아니, 아니야. 오. 오, 아파. 오. 근데 제가 치마를 입어가지고 로우킥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딱 차기 좋은 위치인데 아쉽네요. 제가 또 턱이 차고 싶은 턱이에요. 진짜 살살 차셔야 돼요. 네, 진짜. 앵커님 엉덩이를 찰 줄은 몰랐네요. 아! 아! 죄송해요. 잘 차는데? 반대쪽도 좀 차주세요. 여기도. 아니, 지금 여기만 부어있어. 한쪽만 맞으면. 느낌이 여기만 보여있는 것 같으니까 잠시만요. 어우, 눈물이 살짝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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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딱 맞아요. 잘 맞아. 지금 균형이 맞아요, 균형이. 아, 맞아요. 아, 근데 좀. 진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맞아주기 네. 쉽지 않으신데. 저 그 전방 태클도 배웠는데 서 계시면 제가 오금을 잡고 뒤로 넘어뜨리는. 그거는 매트가 없으니까 안 되겠다, 그죠? 저도 그럼 한번 보여드릴까요? 뭘 하시죠? 대결입니다. 아, 대결이에요? 네. 왜 이 대결을 하느냐? 네. 밝은 날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이쪽으로 가거나 뭐. 저희가 링에 서 있는 선수라 생각하고 네. 이 자리를 걸고 한번 해보면 어떨까? 진짜요? 네. 저는 잃을 게 없잖아요. 자리가 없는데. 다른 걸 잃겠죠. 운동을 이제 못 하시거나. 제가 부러지고 가는 건가요? 목숨 내놓고 하는 겁니다. 발음 테스트 중에. 아, 발음 테스트. 네. 오, 갑자기 긴장되는데요. 그럼 저하고 바로 이어서 읽어주시죠. 문제 주세요. 53살 김식사 씨네. 시내 스시 식당에 식사하러 가서 싱싱한 샥스핀 스시와 삼색 참치 스시를 살사 소스와 슥슥 샥샥 비빈 것과 스위스산 소시지를 사사 샥싹 쓸어 입속에 쑤셔 넣어 살며시 삼키고 수산한 새벽에 산림 숲속으로 사라졌다. 에이, 뭐야, 너무 어려워. 잘하는데? 너무 어려워. 53살 김식사 씨네 시내 스시 식당에 식사하러 가서 싱싱한 샥시 삼색 삼색 참치 스시를 살짝 소소와 씩씩샥씩 비빈 것과 스위스산 소시지를 사사샷 싹 쓸어 입속에 쑤셔 넣어 이런 쑤셔 살며시 삼키고 스산한 새벽에 살림 숲속으로 사라져 키스를 했다. 이거 어느 나라 기사인데? 그냥 막 쓰면 나도 쓰지. 참아요. 저 중간에 한번 욕할 뻔했어요. 하신 네. 거 아니에요? 아, 했어요? 이런 쑤셔. 다 들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아, 근데 되게 속이 좁으시네요. 이런 네? 걸로 화를 내고. 저는 제가 잘못했다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제 주변인들이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앵커님 좀 매력이 있으시네요. 아, 저는 약간 모자른 매력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네.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상식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JTBC의 전신 방송사는? 진짜? JTBC는 지나간 과거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가올 미래만 생각합니다. 다 갖다 버립니까? 김민아 씨는 알고 계시나요? 대한민국 사람 중에 모르는 사람 없을걸요? 뭔가요? 아, JTBC 안에 정답이 있습니다. TBC. 오, 그 TBC는 무엇의 약자일까요? 더 이상 진행이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그럼 저도 상식 퀴즈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김준호 개그맨 네. KBS 몇 기입니까? 대충 15기보단 앞일 것 같은데. 11기! 아쉽습니다. 14기였습니다. 아. 코미디언 분 중에 좀 친하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그 이창호 씨라고. 그 이창호 씨 KBS 몇 기입니까? 아, 공채예요, 그분? JTBC 딸이면 하시고 싶었던 거 다 하고 다 하세요. 네. 저도 인터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좋아요, 좋아요. 네. 회사 다니면서 좀 가장 애로사항이 뭔지 궁금해요. 어떤 회사? 아, 여기 회사? 아, 다른 회사도 있나요? 아, 저는 좀 이제 속해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아. JTBC는 단점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뭐야? 장점밖에 없다는 거? 완전 회사원, 완전 회사원. 만약에 뉴스페이스에서 2MC를 하게 된다면 네네. 어떤 분과 같이 진행해 보고 싶으세요? 지금 JTBC에 있는 분들 중에. 아, 저는 지젤 번천. JTBC에 계신 분들 중에. 아, 직원분들 중에 네. 과거에 계셨던 분들도 된다면 네. 미나님과 함께. 오. 공에 매달리면서.
안 좋은 기사는 내려오면서 하고 좋은 기사는 올라가면서 하고. 인터뷰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학교 졸업 후에 십잡스였다는 소문이. 아, 직업이 많았다. 어떠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 한번 좀. 기간제 교사도 잠깐 했었고요. 기교. CGV 미소지기도 승무원 잠깐 했었고. 승무원? 케빈 크루? 케빈 크루 도어사이드 스탠바이 플리즈. 오! 넘버원 클리어, 넘버투 클리어. 뭐 레스토랑 알바, 학생 과외, 뭐 아나운서, 리포터, 기상캐스터. 십잡스가 안 되네요. 요즘에는 뭐 방송인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딱히 직업이라고 하긴 뭐하네요. 한 8개 정도 했었네요. 그 많은 직업들 중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직업도 있었을 거고. 제일 좋아했던 직업은 당연히 JTBC에서 일할 때 제일 좋았고요. 네. 적성에도 잘 맞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만 조금 힘들었어요. 또 이제 기상캐스터 출신이신데 그러면 지구 온난화, 지구 가열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각하다고 봅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황사는 누구의 잘못입니까? 차이나? 보통 그쪽에서 많이 넘어오긴 해요. 원인이 100%는 아니지만 중국 발항사가 아무래도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미나 씨의 인생의 날씨는 어떻습니까? 신선한 질문인데요. 너무 좋다. 한때 폭풍 속을 지나왔고 지금은 뭐 작은 돛단배 하나 타고 잘 빠져나와서 한 산들바람 불고 있는 것 같고. 태풍이 있었기 때문에 또 맑은 것도 알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이 자리에 또 계시고 또 이제 함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자, 이제 턱 없는 인터뷰 마지막 코너 보이스턱입니다. 카운트 하시면 제가 10초를 세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홍대에서 술 먹고 있는데 어떤 분이 와서 팬이었다고, 팬이라고 사진 찍어달라고 해주셨어요. 그때 너무 기분 좋았거든요. 혹시 홍대나 압구정이나 그 만취한 김민아를 만나시면 사진 찍어달라고 해주시면서 사진 잘 찍어드립니다. 활동 지역이 그쪽이시군요. 그죠. 아니면 홍대에서 한 10시, 11시면 요즘엔 취하더라고요. 길바닥을 많이 배회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미나님과 마시는 술이 축하주였으면 좋겠어요. 아, 너무 좋습니다. 예, 똥술 말고 제가 기분 좋은 일로 한 턱 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망아지처럼 마음껏 뛰십시오.